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좋은 소식,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 그것이 부활입니다. 사람의 여러 기능 가운데 사람은 보는 것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설명만 들어가지고 말만 들어가지고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직접 눈으로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설명으로 말로 100번 2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사 뜻을 전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글도 있고 말도 있고 표정도 있고 몸짓도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말 아니겠습니까? 말을 조리 있게 잘 하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때에 집중해서 잘 듣는 것, 잘 들어야 무슨 뜻을 나에게 전달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듣는 것은 잘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한 번 보는 것만 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에 직후에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 이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 유독 제일 많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처음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 올라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쫓아가서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였다. 놀라고 혼비백산해서 뛰어내려와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뛰쳐나갑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였다. 계속 보아서 확인하려고 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놀란 것은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울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느냐? 우리 주님의 시신을 누가 옮겨갔는데 어디로 옮겨갔는지를 몰라서 제가 울고 있습니다. 그 말을 마치고 요한복음 20장 14절입니다 뒤로 돌아섰을 때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보기를 원했습니다.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나타난 주님을 막상 보았을 때는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마가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뵙고 나서 감동과 감격 가운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뵈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라고 말하자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내 눈으로 보아야 나는 믿겠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그 못자국의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해야만 난 믿겠다. 모든 복음서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도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사람은 기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보고 싶은 것만을 선택적으로 보고 기억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철두철미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같이 들었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내 눈으로 보았는데도, 내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그런 경향들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을 타고났습니다. 그런 경향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삶의 여정 속에서 괴로운 일, 힘든 일, 충격적인 일, 실망과 좌절을 느끼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느끼게 되는 이런 상황에 서게 될 때에 이 선별적 보고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기억하는 현상이 두드려지게 됩니다. 요즘 사회에 PTSD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혹은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그래서 PTSD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살다가 어떤 신체적 손상을 불러오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큰 사고, 큰 어떤 일에 부딪히게 되면 그 다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그 경험으로 인한 충격, 그 경험으로 인한 흔적, 상처가 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나는 때로 과민 반응을 할 수도 있고, 불면증에 시달릴 수도 있고, 사람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사람을 경계하게 되고 무력증을 느끼고, 때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분노가 불쑥불쑥 쏟아져 나올 때도 있고, 그것으로 인한 신체적인 장애까지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20년, 25년 동안 많은 전쟁이 있어왔습니다. 그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 가운데 그 충격적인 전투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적에 대해서 총기를 발사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쓰러뜨리려고 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전쟁에 나갔던 군인만 겪는 건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피난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겨우 살아남은 민간인들조차도 이런 충격, 이런 증세에 시달리면서 고통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문지에 보고가 되고 여러 논문에 인용이 됐던 그런 사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월남전 때에 전쟁 속에서 여러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살육의 현장을 지켜봤던, 살인의 현장을 목격을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폭행과 폭력과 인간의 가장 잔인한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들 가운데 미국으로, 캐나다로 난민으로 넘어와서 오랫동안 여기 살면서 삶이 안정권에 들어가서 이제 좀 살만한 시기를 맞이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중년 나이가 훨씬 넘은 한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시력장애가 왔습니다. 앞을 못 보게 된 것입니다. 급하게 돼서 병원에 가서 자세한 진단을 하게 되었는데, 진단을 해보니까 시력, 신경, 시력을 조절하는 모든 기관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검사한 결과 결론이 이것입니다. 이 여자분이 베트남 전쟁 겪으면서 아무도 원치 않았던 이런 끔찍한 현장을 너무 많이 보고 끔찍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충격으로 남았습니다. 잔상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다 평화스러운 이런 환경 속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가끔 그 끔찍한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반복을 하다가 이 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해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게 아니라 몸이 그 나타나는 현상을 보는 걸 거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 시신경을 완전히 차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기관은 멀쩡한데 볼 수가 없는 장애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누구라고 그런 아픈 마음, 그런 괴로운 생각 가지고 싶어서 품고 있겠습니까? 혹은 누구라고 그런 괴로운 상황을 원해서 경험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찾아다니는 분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원치 않지만 그런 일은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면 그 뒤에 흔적이 남는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PTSD, 스트레스 디소더인데, 장애인데, 저는 이 PTSD라고 하는 단어의 한 단어를 바꿔보았습니다. Post Traumatic Spiritual Disorder. 영적으로도 이런 장애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체에만, 정신에만 장애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이런 어려움의 흔적이 삶 속에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주님 따라다니면서 영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다 강력한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도 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런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하면서, 그가 당하신 순환을 목격하면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때리고 채찍질하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지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물과 피를 쏟으며 몇 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그 마음에도 정신에도 심성에도 충격이 가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좌절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쌓이면서 불신이 싹 틉니다. 의심이 싹 트게 됩니다. 그것이 쌓이면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나도 모르는 이런 반응들이 나에게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결정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함께 주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결정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대화를 나누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당하신 그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 일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한 자신이 밉고 자신이 원망스러운, 말로 할 수 없는 실망과 좌절과 배신감과 무기력에 시달리면서 슬픔 속에서 어디론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실망의 자리에, 그 좌절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제자들은 알아채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와는 다르게 모습을 꾸미시고 본인을 감추시기 위해서 나타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차원의 PTSD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정말 괴로운 시간이 오래 지속되고 괴로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날아드는 돌, 날아드는 창부리를 피할 수 없는 시간이 오래 지속될 때에 누구도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합당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가 서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도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하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저 슬픔을 참지 못한 제자가 가던 길을 멈추고 설명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새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선지자이셨다. 제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선지자였다. 정답 아닙니까? 정답. 두 번째, 유대교의 권력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총독에게 내어주어서 십자가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노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 정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께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힌 지가 사흘이 되었다. 여자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시체를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천사의 말만 들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총정리가 아닙니까? 예수는 누구이신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정답만 말하고 있습니다. 빠진 게 없습니다. 완벽한 답이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답은 완벽한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답답한 상황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이가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씩 둘씩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기를 시작했습니다. 두 시간 넘게 길을 가면서 계속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죽으신 이후에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회복되신다는 사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모든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와 있노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보는 것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은 그들이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다리시는,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면서 다 실망 좌절 속에서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까지 찾아오셔서
인내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은혜로 설명하시고 은혜로 양육하셨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눈을 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시고 저녁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숙소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떡을 주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 주시는 순간, 그 주님의 떼어 주시는 떡을 받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제장하셨던 그 장면이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주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무슨 책을 열심히 읽어서 많이 들어서 눈으로 열 번, 스무 번 보고 또 봐서 확인해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 그 은혜 앞에 엎드릴 때에 그들의 눈이 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부활의 소식 앞에도 여전히 나를 애워싸고 있는 모든 상황의 포로가 되어 부활의 소식도 별로 반가운 소식이 되지 못한 채 내 주변을 맴돌고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경험한 그 어떤 경험의 포로가 되는 내 안에 남은 아픈 기억에 사로잡힌 포로가 되는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시험, 환난, 고통, 질병이라고 하는 상황의 포로가 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조차도 내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이런 상황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저는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이 가져다주는 그 고통, 상황이 가져다주는 그 어려움, 괴로움, 그 속에서 내가 판단한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판단한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판단한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에 몰두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들은 자신 있게 고백하고 누구에게나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자신은 그 어둠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왜 자신의 모습을 좀 사방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보여주심으로 확인시켜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빌라도에게 쫓아가서 내가 나를 사형선고에 내어주었으나 나를 보아라, 내가 이렇게 부활했노라,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찾아가서 내가 뭐라고 했느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고하지 않았느냐, 나는 다시 살았다, 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명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굳은, 그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십니다. 내가 영성이, 판단력이, 나의 신앙의 어떤 체험이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성숙하다 생각을 하십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많은 우리는 다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걸 알고 부활의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나와 함께 걸어주심. 오랜 시간 우리 같으면 벌써 포기하고 일어났을 그 지루한 여정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말씀으로, 은혜로, 경험으로, 체험으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와 주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그는 나중에 부활 후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련다. 너무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진이 빠졌습니다. 더 이상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언한 것이, 나는 옛날 나의 삶으로 그냥 돌아가 초야에 묻혀 그렇게 평화롭게 조용히 살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회복시켜주셨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주님의 손에 박힌 못자국을 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 도마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주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의 눈 열게 해 주셨습니다.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먼저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은혜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먼저 열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인생 믿음의 고백의 내용은 완벽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있을지라도 계속 슬픔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볼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힘입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최후의 무기는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 앞에는 건강도, 이 세상 권세도, 물질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무너졌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순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이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핍박이 계속 있었습니다.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계속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괴로움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허락해 주시는 부활의 소망으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증거하며 살아갔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허락되는 은혜입니다. 이제 부활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정에 우리들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도 있겠고 괴로운 일도 있게 될 것입니다. 힘든 일도 있게 될 것입니다. 위기에 내몰리는, 질병에 시달리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실망하셨습니까?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좌절되십니까? 절망을 느끼십니까? 상처와 괴로움이 너무 크고 그것에 지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알고 있었고 늘 고백하고 그것을 암기하며 살아왔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미래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